정조대왕이 쓴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두고서 쓴 시예요. 한자로 한번 읽어보세요. 클패. 클패. 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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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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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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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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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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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유. 있을유. 임금군. 임금군. 사람인. 사람인. 모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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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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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을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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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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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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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체형. 형체형. 모양형이라고도 하고요. 형, 예, 모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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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이할 괴. 괴이할 괴. 괴이할 괴. 괴이할 괴. 기이할 기. 기이할 기. 기이할 기. 기이할 기. 숲을 삼. 숲을 삼. 숲을 삼. 숲을 삼. 일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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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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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읽어보시죠. 태양 전체 명하니. 태양 전체 명하니. 개유 군인상이라. 개유 군인상이라. 품휘 막 도형하니. 품휘 막 도형하니. 괴기 삼만상을. 괴기 삼만상을. 네. 태양 전체 명하니 해석을 어떻게 해볼까요? 전체, 전체는 온 전체지요. 네. 태양은 전체를 밝게 해주니. 해가 뜨면 자, 햇빛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전부 다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그러니 개유 군인상이라. 대개 군인. 군인은 임금을 군인이라고 하지요. 네. 임금의 상이 있구나. 이게 뭐예요?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지상에는 임금이 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가렵고 아프고 한 데를 전부 다 긁어주고 챙겨주는 게 임금의 역할의 본래는 그렇죠? 그렇듯이 태양이 떠오르면 모든 생명체에 빛을 주고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치 저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꼭 임금과 같은 그런 형상이 있구나. 임금과 같은 역할이 있구나. 품휘 막 도형하니. 품휘라고 할 때는요. 품자는 상품, 중품, 하품 그러지요. 물건을 이렇게 할 때. 그 이런 품, 저런 품을 전부 다 모아놨어. 예, 모아놔서 막도형. 이 도자는 피할 도자고 형은 형태, 형체 그런 뜻이니까 예, 그 형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물도 태양 앞에서는 다 드러나니. 예, 보겠죠. 햇빛이 비치면 모든 게 다 보이잖아요. 괴기 삼만상을. 햇빛이 비치니까 모든 형체들을 보니까 참 괴이하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예, 금강산 만이천동을 기이하다 이렇게 하지요.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또 괴는 뭐 물체가 이상하게도 생겼고. 근데 여기 삼만이라는 것은 삼나만상이라고 하지요. 그 말을 줄인 거예요. 삼나만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 물건부터 모든 물건을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 이 지구상에 태양이 비치면서 모든 삼라만상의 형체가 드러나더라 이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더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양은 그런 사람들을 다 비춰주고 있더라. 이게 역시 임금이 쓴 시가 이렇게 보이지요. 다른 사람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 한 계단 높이 올라가면 계단 높이 올라간 만큼 더 멀리까지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태양은 저 위에서 지구를 전체를 비춰보고 있으니까 임금은 모든 신하들의 위에서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는 그 태양을 고마워해야지요. 고마워해야 돼요. 오늘처럼 지금 추운 날도 해만 뜨면 그리 안 춥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이 태양은 참 고마운 거다 생각이 들어요. 집안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태양이에요. 어머니는 뭐예요, 그럼? 달이에요, 달. 그럼 진우는 뭐지? 별이에요, 별. 아내가 안에 있는 해라. 안해는 안에 있는 해. 안에. 아내는 아내는 방 안에 있는 해. 그럼 전체 해석을 한번 다시 볼까요? 태양, 그러니까 태양은 전체 명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은 전체를 밝혀주고 밝혀주니 개유 인군상이라. 대개 인군의 모습이 있구나. 여기 개자는 대개라고 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임금의 형상이 있는가 보다. 품이 막 도형하니 품희라는 것은 우리 어휘라고 하지. 어휘. 어휘가 뭐예요? 모든 낱말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어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는 이게 물품들을 전부 모아놓은 곳. 그게 품희지요. 됐습니까? 품희,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모여있는데 막도형하니 형체를 피해갈 수가 없으니 형체를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으니 괴기 삼만상을 기이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구나 삼라만상의 모습이여 이렇게 번역을 해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태양 전체 명하니 태양 전체 명하니 개유 군인상이람 개유 군인상이람 품희 막도형하니 품희 막도형하니 괴기 삼만상을 괴기 삼만상을 태양 전체 명하니 태양 전체 명하니 개유 군인상이람 개유 군인상이람 품희 막도형하니 품희 막도형하니 괴기 삼만상을 괴기 삼만상을